세계는 현재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 소위 말하는 뉴노멀 시대에 접어들었으며 이제 다시는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세계 열강들이 이끌어오던 시대의 기준점들이 있어왔다면 위기 대응이라는 관점에서만큼은 명백히 한국이 뉴노멀 시대를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근거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바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전 세계 외신들이 한국의 일거수일투족을 자국에 보도하고 있는 부분을 들 수 있겠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확진 환자의 완치 이후에 또다시 양성 판정이 나온 것은 재발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면서 한국 보건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재발이 아니기에 전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재발이라는 충격적인 우려에 대한 완화를 한국의 앞선 경험을 통해 확증해 나가고 있는 것인데요. 또한 미국의 인사이더, NBC, ABC 등의 주요 언론들은 모두 앞다투어 한국의 고등학교 개학에 대해 집중 보도하면서 플라스틱 칸막이가 설치되어 식사를 하고 수업을 듣는 이 사진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방식이기도 하겠거니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고 누군가 보여주지 않으면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의 이런 대유행에 대항하기 위한 도전은 관심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많은 분들께서 이태원 클럽 발병으로 인하여 학교 개학을 잠시 미루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들을 갖고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만 현재 학생들의 집단 감염을 선제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 우려가 있는 학교의 경우 귀가 조치 혹은 보류를 발빠르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국내가 아닌 외신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소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한국의 도전에 대한 결과와 그 과정, 방법 등이 매우 궁금할 것이기에 놓치지 않고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뉴욕 데일리의 경우 한국의 고등학교 개학은 미국까지 확대될 수 있는 예방책을 엿보게 한다는 헤드라인으로 기사를 보도하고 있는데요. 현재 대유행 상황은 세계가 글로벌화된 이후 초강대국 미국조차 걸어본 적 없는 길이기에 한국의 예방책이 곧 미국의 예방책 가이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 긍정적인 부분은 아니오나 블룸버그가 한국의 4월 수출 물량이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많이 감소한 것이 대유행 상황이 세계 무역에 얼마나 큰 타격을 주고 있는지를 조기에 보여주는 신호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수출 중심의 한국의 상황과 글로벌 무역 비중을 감안했을 때 한국의 이런 수출 저하는 새로운 뉴노멀 시대의 무역 변화를 암시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는 지금 제조업의 본국 회귀를 뜻하는 리쇼어링이 급격히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도 예외는 아닌 상황인데요. 기존의 글로벌 분업 구조에서 새로운 산업 구조로의 재편을 한국의 무역 상황을 보면 예견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한국의 전략, 정부가 발표한 5G와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판 디지털 뉴딜에 대해서도 외신들은 크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뉴딜과 함께 추진되는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도 매우 높은 상황인데요. 하버드대학의 줄리 바틸라나 교수는 최근 현 위기에 대해 전 세계 5,000명의 전문 연구원들이 공동으로 서명한 선언문에 대한 인터뷰에서 현 위기는 세계적인 위기이며 이것은 우리 경제와 사회가 어떻게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를 반영하며 보편적인 문제이지만 모든 국가가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는 않을 것이나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예시는 한국 정부가 대유행의 경제 회복을 시작하기 위해 그린 뉴딜을 약속한 부분이라고 지적하며 한국의 정책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이런 점을 통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현재 우리 정부의 새로운 대응 정책들이 그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임시방편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그 흐름의 선구자가 되고자 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라는 점을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반면 현재 한국에 집중된 이 관심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 혹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는데요. 이렇게 전 세계적인 관심이 한국으로 쏠려 있는 시점에서 최근 K리그에서 이슈가 된 응원석 마네킹 논란과 같은 부정적인 부분들은 누구의 잘못인지 여부를 떠나 한국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거의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대부분의 외신들이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상황이기에 더욱 그런 것인데요. 현재 외신들은 그 어느 때보다 한국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한국의 긍정적, 부정적인 부분을 가리지 않고 총망라하여 다루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여 한국에 대한 그들의 시각과 이미지는 지금부터 새롭게 각인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가 전 세계의 집중을 받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고
기억하고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았으면 한다는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BK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